파인 냉채인데 소스를 드리거든요. 그 겨자 소스인데 새콤달콤하니 맛있어요. 상큼해요. 족발을 드실 때 소스를 여기다 부어서 곁들여 드시기도 하고 족발에다가 부어서 비벼서 드시기도 해요. 음식 하나에 그래도 이것도 들이대니까는 떨리네. 근데 어머니 그 목소리도 같이 녹음이 돼가지고. 아니 근데 이게 안녕 아니고 이게 자동으로 녹음이 돼가지고. 네. 그 할 때 편집하면 돼. 아니 근데 목소리는 그 날릴 수가 없습니다. 얼굴은 안 찍으면 되는데 목소리는 그냥 무조건 같이 녹음이 돼가지고. 말 안 해.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. 말 안 해야지. 근데 하셔도 괜찮은데 뭐. 어차피 얼굴이 안 나오셔가지고 뭐. 아니요. 이게 온족발이거든요. 아, 지금 자르신 게. 네, 그게 따뜻하기 때문에 아. 얘가 예쁘게 안 잘라져요. 아, 약간 좀 따뜻함이 좀. 약간 조금 식었을 때 잘라가지고 팩에다가 딱 진열을 해야 되거든요. 아, 그렇죠. 저도 딴 데 족발집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예. 맞죠. 예. 따뜻함 잘 안 잘린다고, 막 우왕이 예쁘게 안 난다고. 예. 껍질이 벗겨지고. 근데 손님들은 이렇게 예쁘게 잘라진 걸 원하니까. 아무래도 그렇죠. 예. 그러면 이게 많은 살인 거. 네. 국내산 앞다리살이에요. 국내산 앞다리살. 우리 앞다리밖에 사용 안 하거든요. 아, 앞다리만 사용하시는 거예요.
이거를 굳이 빨리 이렇게 막 잘라요. 자를 필요가 없어요. 아, 전체를 좀 식으면. 네, 왜냐하면 아. 손님들은 이렇게 썰고 있는 거를 좋아하거든요. 그렇죠, 아무래도. 네. 예. 냄새도 그렇고. 그래서 이게 천천히 자르면서 손님들을 받아요. 그 유리해요. 근데 이거 만 원 잘라도 그냥 50개만 잘라드리면 안 되는 건가요? 되죠. 아, 됩니까? 그런데 이제 한 사람 지금은 대목 반 대목이라 손님이 없어서 그런데 바쁠 때는 정신이 없겠네요. 오기 때문에 그래도 몇 개는 잘라놔야지 남자분들은 기다리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. 아, 그렇습니까? 여자분들은 뭐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가 기다리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. 아무래도 그렇겠죠. 네. 예. 조금 식어야 예쁘게 자르지. 국내산 앞다리는 이렇게 생족이기 때문에 색깔이 이렇게 핑크빛이 나요. 아, 약간 그렇습니까? 네. 맛있는 색깔이잖아요. 그렇죠. 아무래도 그 좀. 냉동이나 뭐 수입 이런 거 많이 들어와서 하거든요. 네. 근데 그런 것들은 색깔이 조금 시커멓죠. 이거는 분홍빛이 나요. 네,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. 네.